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쉬신 그 사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켜야 할 규례며 계명이 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완벽한 완성과 또는 만족하신 기쁨을 나타낸,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복준 제7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규례로까지 요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엔 쉬었으니까 너희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엔 쉬어라. 이건 사실은 설득력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 요구가. 거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 하시고, 말하자면 안식일을 갖고 얘기하자면 안식의 이 흡족함을 우리로 함께 나누자고 하시는 셈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사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밀접한 어떤 관계로, 속성으로, 내용으로, 영광으로 지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형상인 탓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말하자면 어떻게 고급한, 가치 있는, 복되고 영광된 존재로 만드셨는가에 관한 힌트를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현실적인 내용도 여기 묻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5장에 가시면 이런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해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어떤 일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일해 되는 날 쉬신 이 안식에 관한 내용을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에 대하여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만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는 이 안식,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의 초청이 될 만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우리를 그런 대상과 그런 목적과 내용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만족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우리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창